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읽어오시고, 그냥 읽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독을 좀 하고, 또좀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 어떻게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시고, 또 비교해보시고 하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무엇을 보시고, 어떠한 것을 깨달으셨는지 좀 한번 같이 좀 나눠볼까요? 사복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있는 쪼개진 그 기근들을 계시록 6장에서 절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을 저기 뭐야 여섯 개그 말탄자들 뭐 이런 이거가 어떤 거가 이거와 연관이 있는지 그거는 못 네. 다른 분들은 뭐 어떠셨나요? 다른 분들은 뭐안 읽어보셨나요? 읽은 걸 읽고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좀 쉐어를 해보시라고요.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결론은 그거 같아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저는 안 보고 미리 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떠셨나요? 저도 그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주님이 올 때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전쟁과 기근 그런 거를 말씀하시지만 또 인간의 역사에서 항상 전쟁과 기근이 계속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전쟁과 기근이 과연 그 표징인가 예수님 오시고 또 약간 제때 일어날 수도 있고 제 후손 때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말씀들을 선포해서 그 당시에도 전쟁과 기근이 있었을 텐데 그때 사람들은 당장 오실 거라고 믿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전쟁과 기근은 에브리웨어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이어지고 있나 어떤 목사님은 지금의 말세다 어떤 목사님은 집사님이 소천을 해도 안 오실지도 모른다 아무도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시는 걸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알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분들은 만약에 요약을 좀 그렇게 만약에 어떤 마지막에 교훈이 뭐였냐면 결국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한 예수님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까지 그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다른 분들은 뭐안 보셨어요? 아니면은 나만 알고 다른 사람하고는 쉐어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패스.
잘 좀 나갔어요.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거는 세상의 끝과 세상의 완성, 이 세상의 멸망이 오는 것은 세상의 끝이긴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세상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그 세상의 완성을 보이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지만 그것은 완성이다. 결론을 조금 얻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계시록 6장 6절 설명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이따가 또 없으신가요? 일단 신약에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제자들이 바라봤던 건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거고 그 보여지는 거에 대한 아름다움이 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정말 보호할 성전이 되는지 알려주시고자 네. 보여지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정말 보여줘야 될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그 말을 하셨더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보니까 이미 계속 떼어지잖아요. 떼어질 때마다 말이 색깔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 말의 색깔이 바뀌는 거에 무언가가 있을 텐데 네. 저희 지혜로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살펴본 거는 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고 사실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은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붉은 말, 뭐 청색 말,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거는 정말 이거보다 더 다른 일이 오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거구나 그럼 정말 마지막에 있을 일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또 그거는 아까 보라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네. 하나님이 오시는 그 완성인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의 날인 것처럼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제는 저희는 그나마 또 말씀을 좀 배우고 이러니까 좀 그 날에 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좀 두려움과 그런 것보다는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그야말로 준비된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도 저도 사실은 6장을 읽으면서 이해는 사실 못했어요. 네. 근데 그 6장은 뭐 이렇게 일곱 인이 떼질 때마다 나타나는 그 현상은 이미 마태복음이나 그 앞절에서 흰 말은 무엇이고 붉은 말은 무엇이고 청록은 무엇이고 이거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알면 이쪽에 뭐 거짓었다가 나타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는 그거랑 이렇게 쪼개진 그 말씀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일곱인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예, 뭐 일단은 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결국 이 마태복음 24장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는가 아니면 도적같이 오지 않으시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에게 도적처럼 오시나요? 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또 깨어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으시고 징조를 따라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시는 징조에 대한 것에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 그 징조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아 이때가 지금 이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같은 내용을 우리 마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계속 왔다 갔다 그럴 테니까 그걸 이렇게 뭐 책 사이에 뭐를 끼워두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5절, 6절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의 시대가 꼭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을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냥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이 흰 말을 가진 자가 무엇을 가졌느냐 하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면류관을 가진 자 그리고 또 흰 말을 탄 자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언제 이야기냐면 일곱 봉인이 되어져 있는 그 봉인을 띌 때 첫 번째 띄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 흰말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흰말 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같은 차례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일단 생각하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먼저는 뭐가 있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미혹을 하죠. 첫 번째 징조죠. 두 번째 징조가 뭐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이 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미혹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는 일이 먼저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가서 7절, 8절 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 나와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3절을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화평이 제해지고 서로 죽이게 하죠.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해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같은 순서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이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말탄자가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있다? 적그리스도의 영 또는 가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전쟁이 있겠고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죠. 마태복음 7장 후반을 보겠습니다. 아니 27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혹하는 일이 먼저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이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근. 예,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마가복음으로 가죠. 마가복음 8절 후반부부터 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러면 세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미혹하는 일,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 뭐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이번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절 12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하나가 더 붙여졌죠. 뭐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죠? 요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온역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계시록 6장으로 가봅니다. 5절을 한번 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그만큼 뭐가 없어요? 밀이 없고, 예, 보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값이 폭등을 한다는 뜻이죠. 예? 기근이 오니까 폭등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순서를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9절, 10절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죠? 핍박이 있겠죠? 핍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거기에는 순교가 있겠죠. 그죠? 예, 순교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환난 속에 넘겨주겠고 그 너희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순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환난에 넘겨지겠다라는 얘기죠. 자, 마가복음 또 가서 봅니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뭐라고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그리고 또 형제가 형제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죠. 가족이 그러니까, 그죠?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6절, 17절 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 부모, 친척 그리고 내 친구까지 우리를 넘겨주겠다. 그래서 죽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거기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으로 옵니다. 7절부터 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누가 죽이는 거예요? 짐승들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에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피멍들은 그런 색깔이래요? 황색이 아니고 청색 계열이다. 황색이 아니라 청색 계열이다. 예, 청황색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상한 색깔이죠. 그죠?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옷그릇 같은 게 이렇게 색깔 변할 때 나타나는 곰팡이색 곰팡이색. 아주 특이한 색깔이네요. 예, 청황색. 예. 이 청황색이라고 한 단어는 사실은 어떠한 단어와 같은 단어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5,00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어디에다 앉히셨죠? 잔디 위에 앉게 하셨죠. 그죠? 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어요. 그 잔디, 푸른 잔디라고 했을 때 그 푸른이 바로 이 청황색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잔디가 처음에 이제 막 자라갈 때 그 색깔 있죠. 약간 옅은 그
연두색, 예? 잔디 색깔, 아주 얇은 잔디 색깔, 짙은 그런 녹색 색깔이 아니라 아주 얇은 잔디 그 색깔 있죠. 그 색깔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황색이에요. 근데 왜 이상하게 이렇게 청황색이라는 좀, 좀 어리둥절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단어는 그 단어라고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사망이 있죠. 짐승들이 죽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망이 있죠. 그러니까 순교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거기에는 그 기근 다음에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은 후에는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악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환란이 있으면서 그죠? 환란이 있으면서 뭐가 있어요? 아까는 그냥 핍박과 어떤 순교가 있었는데, 그죠? 거기에도 환란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대환란이에요. 이거는 그냥 환란이 아니라 대환란인데, 어떤 환란이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자그마한 환란이 아니라, 부분적인 환란이 아니라 아주 큰 환란인데, 어떠한 환란이냐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마가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거 다 너희에게 이야기해줬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너희들이 미리 알라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24절까지요. 예. 예. 자, 그러면 대환란이 이 땅에 있겠다라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그런 환란, 작은 환란이 아니라 아주 큰 환란인데 어떤 정도의 큰 환란이냐?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가 그리고 날이 오겠다라는 거죠. 그 환란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환란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들은 역사 가운데서도 끔찍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은 비교할 것도 아닐 아주 큰 환란이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란 이 온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6장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 그 대환란의 시대에 뭐가 있어요? 많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보이죠. 그죠?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환란의 시간에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 핍박을 받고 환란 가운데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9절 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자, 뭐가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는 거죠. 자연계에 없었던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혼돈이 오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전무후무한, 그죠? 그러한 어떤 자연계의 혼돈이 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또 다시 한번 갑니다. 24절부터 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찬가지죠. 어떤 자연계의 혼돈. 그죠? 해가 어두워질 수 없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고 별들이 하늘에서 낙엽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일이죠. 예, 누가복음으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로의 자연의 혼란이 오느냐?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을 할 정도로
무서운 그런 하늘의 징조가 그리고 이 자연계의 혼돈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뭐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진이나 어떤 자연계에 있었던 어떤 뭐 홍수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자연계의 혼돈이 있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절부터 봅니다. 6장.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같이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그러니까 구별 없이 모두가 다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벌 떨면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자연계의 혼돈이 오는 건지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위 틈으로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곳을 피할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자연계의 혼돈이 하늘의 권능이 정말 우주를 흔들며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징조죠. 한 가지 징조만 있으면 되겠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것이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 가운데 이러한 징조가 계속해서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홍수 있었어요? 전염병 있었죠? 전쟁은 계속 있죠? 환난도 계속 있었어요. 거짓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일은 있었지만 이것이 징조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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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거기서 어, 도적같이 오셨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말씀을 모르는 자는 네. 여러분들은 아셨어요? 배웠으니까 알죠. 네. 이제부터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러한 징조가 뭔 징조인지 어떠한 징조에 따라서 징조가 있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징조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그 일을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두셨어요. 성경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한 군데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적어놓으셨어요. 너희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잖아요.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겠다. 얘기해 줬다라는 거죠. 근데 얘기해 줬는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리 아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완전 무시하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마지막 때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다가 징도에 따라서 오시는데도 언제 오시는지 모르고 있다가 망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여지껏 배운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모두 알아야겠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알아야겠어요? 아니면 몰라도 되겠어요?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부분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휴거가 있겠다는 뜻이에요. 예? 휴거가 있겠다는 뜻이에요. 휴거가 있다는 뜻은 뭐예요? 휴거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우리의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데 우리가 혼자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슈퍼맨처럼 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 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들려올림을 받는 사건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가 정확하게 나열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징조를 따라서 알 수 있겠죠. 예, 물론 그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면 마지막을 못 보겠죠. 이미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드디어 뭐가 있어요? 추수가 있죠. 추수가 있어요. 마지막 추수. 절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예, 장막절. 장막절, 초막절, 그죠? 장막절, 초막절에는 무슨 추수가 있어요? 예, 예, 과일들, 그리고 포도의 추수가 있죠, 그죠?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혼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우리가 공중에서 들려올림 받아 예수를 공중에서 만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요한계시록 6장으로 봅니다.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뜻이 말해서 우리가 들려올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재림. 아, 재림은 지금 일어났고 이미. 네. 재림이 있으신 후에 우리가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심판이 있는 게 아니죠. 환란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이마만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수준이 이런 거예요. 예. 자, 잘 들어두세요. 환란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환란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환란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환란이에요. 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환란이에요. 그러나 환란은 우리가 공중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그죠? 왜? 믿는 자들은 다 이미 휴거했으니까 환란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있을 것이 무엇이냐? 진노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죠.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잖아요. 일곱 개의 진노의 대접이 누구에게 부어져요? 예? 예, 올려가지 못한 자들인데 그 자들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예, 믿지 않는 자들인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라지들. 예.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16장에 나오는 건데, 자, 그것이 뭐냐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뭐를 보여? 뭐를 보여? 예, 진노의 일곱 대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우리가 휴거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누구에게 부어진다? 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진노의 대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환란과 진노와는 다른 거예요. 진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것이 진노예요. 환란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주는 핍박을 환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란과 진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 징조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징조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 아,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 왜 오는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 일이 있겠다,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예? 아무리 세상이 난리 법석을 치면서 우린 준비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자, 제일 첫 번째 무슨 일이 있겠다? 미혹되는 일이 있겠다. 미혹되는 일. 미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말씀을 모르면 미혹돼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저 이건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거 같고, 예.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휩쓸려 다녀요.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길을 모르면, 제가 가는 길을 모르면 어디로 빠져요? 막 잘못된 길로 막 빠지잖아요. 길을 모르면. 그죠? 근데 내가 길을 알면 내가 어느 곳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알면 그 길을 잘 따라서 갈 수 있어요. 왜? 내가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길을 모르고 막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서 남의 집 마당까지 가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휩쓸리지 않고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있을 미혹이 있을 텐데 그 미혹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미혹돼서 빠져들을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셔서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한 식으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해서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제는 이것이 어떠한 징조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먼저 있고 어떠한 일이 언제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이제는 마태복음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3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민족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제가 대충 그 대부분의 그 어떤 징조를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움이 많아지고, 그죠? 서로 자기를 경계하고 서로를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다. 그죠?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한둘이 나타나요? 아니죠. 자, 구약을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구약 가운데 참된 선지자가 많았나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많았나요? 항상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죠? 참된 선지자는 맨날 한 명, 두 명.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구분해? 우리는 쪽수로 가잖아요. 예? 쪽수로 가잖아. 일단 많으면 다 그쪽으로 쏠려가잖아요. 그죠? 다들 그렇다는데, 예? 다들 그렇다는데, 나만 아니라고 그러고 있으면 너 미쳤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다 따라가니까, 예?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어? 내가 잘못됐나? 그러고, 그러다 딸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정신 못 차리고. 자, 우리 예레미야 공부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두들겨 맞고, 막 굴 속에 막 던져지고, 뺨때기 맞고, 그죠? 수많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너한테 가서 또 딴 얘기 하셨냐? 어?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또 아합 선지자가 전쟁 나가기 전에, 예? 선지자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내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였어요? 미가. 그쵸. 미가였죠. 예? 미가였어요. 유다 왕이 그랬잖아요. 아니, 이 중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아니, 그때 모인 선지자가 몇 명이었어요? 자, 뭐, 구약을 잘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열왕기 상이죠. 22장으로 갑니다. 열왕기 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 이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이 모였어요. 우리 쪽수로 가야죠. 400명이 똑같이 예? 400명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데 믿어야겠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한 선지자도 아니고 두 선지자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400명이 똑같은 소리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응? 400명이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자 이것입니다 그러는데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나마 여호사밧은 그나마 조금 깨어 있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나마 조금 더 깨어 있었어요. 아합보다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여호와 아니 이 사람들 말고 혹시 여호와의 선지자 안 계십니까? 아 지금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네. 선지자들이 모였대. 선지자들 400명 모였는데 여호사밧이 혹시 여기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들 모인 사람 400명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예. 네. 갑자기 순식간에 어중이 떠중이가 된 거죠, 그죠? 예. 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선지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연락에 예언하고 있죠. 예, 지금 열심을 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 여호사밧은 전혀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절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뭐라 그래요? 시드기야라는 이 선지자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좀 더 특출난 사람이 좀 나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단단히 이기게 할 거다 얘기했죠. 예.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다시 한번 컨펌해줬죠. 아니 똑바로 들으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똑바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당신 이길 거라고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 좋게 갑시다. 좋게 갑시다. 다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보조를 잘 맞춰서 우리 똑같이 좀 갑시다.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똑바로 갑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랬어요.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예? 예. 보조 잘 맞췄죠? 네. 예? 한 목소리 냈어요. 그 400명의 선지자들과 똑같이 보조를 잘 맞춰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들어보죠. 이에 왕에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보조를 잘 맞춰서 얘기했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진실을 내게라. 야, 너 똑바로 얘기 안 할래? 너 똑바로 얘기 안 할래? 아니 이런 게 코미디 아니면 도대체 뭐가 코미디예요? 예? 아니 나는 성경을 보면서 코미디가 따로 없어. 이게 이런 게 코미디 아니에요, 도대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재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의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뭐라 그래요? 아니 똑바로 얘기 안 할래? 그래가지고 똑바로 얘기했더니 또 뭐라 그래? 줘봐. 나한테 한 번도 길하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 저놈은. 맨날 나쁜 얘기만 해. 아니, 진짜. 개콘이 따로 없어, 진짜. 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잖아요. 지금 400명과 에? 미가야 한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데 미가야 혼자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더 웃긴 건 뭐냐? 계속해서 보자고요. 미가야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하리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니 아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그래갖고 미가야를 불러왔잖아요. 미가야가 와가지고 진실을 얘기해 줬어요,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전해줬죠, 똑바로.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도 나가고 여호사밧 왕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뭐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그래놓고서 여호사밧에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완전 무시하고 나갔잖아요, 전쟁에. 예? 그러니까 정신 있는 왕이에요, 정신 없는 왕이에요. 예, 정신 없는 왕이죠. 그 누구를 믿고 나간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나간 거죠. 그죠? 아니,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그래서 불렀으면, 여호와의 진짜 선지자가 와서 똑바로 얘기했으면, 난 전쟁에 나가면, 야합과 전쟁에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도 미혹됐어요, 안 됐어요? 미혹됐죠. 예?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은 그 사람도 미혹돼서 전쟁에 나가서 예? 패함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합 죽죠. 예? 아합 죽잖아요. 나가서.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혹되겠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무대기로, 예? 무대기로 쓰러지겠다라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 무리에 휩쓸려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는데도 아마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내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사랑하는 게 이제 식어서 막 서로를 막 넘겨주고 가족이 가족을 넘겨주고 친구를 넘겨주고 막 이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 너도 나도 막 친구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없이 막 사랑이 식으니까 막 다 넘겨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겠다. 그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맞나요? 질문하시는 건 아닌가 봐요. 맞다고 해야 되는 건지 틀리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리까리하고 막 응? 읽어도 뭐 이해를 하고 읽는 건지 뭐 모르고 이해를 한다는 건지 자 사랑인가 봐요. 자 불법이 성하겠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하겠다. 불법 네 불법이 성하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예? 네? 불법이 성하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지 않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른다. 네. 예. 그런 말인가요? 불법이 성을 친다는 것은 그러면은 세상에 더 많은 표정 아니니까 막상 하나님께 더 대적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네.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법이 성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불법이 성함으로.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많은 사람의 미혹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미혹은 뭘까요? 거짓 진리. 거짓 진리? 자, 미혹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그랬는데, 미혹하는 것은 뭐냐면 misleading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mislead 하는 거. 예?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라 얘기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곳으로 가게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들은 다 뭐예요? 미혹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불법이 성한다. 한번 보자고요. 자,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우리가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뭐라고요? 롯이 있었는데 롯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이 무법자들의 음란한 행실들이 많은 곳에 그들 중에 거하고 있다가 보니까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도 이러한 무법한 자들의 음행하는 곳에 함께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돼요. 아무리 나는 그들 가운데 있어도 나는 잘 지킬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그들과 함께 밍글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고 들음으로. 불법이 성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불법이 성한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들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휩쓸려 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근데 여기서 문법을 잠깐 좀 우리 좀 보도록 하죠. 아니 또 문법까지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나 또 싶은데. 문법을 좀 잠깐 보도록 하자. 불법이 상함으로라는 말은 예? 불법이 상한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면 과거형 피동태로 사용됐어요. 예, 갑자기 이런 예, 낯선 예,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되는데 과거 피동태형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 이미 과거에
피동태라는 것은 내가 액티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피동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Active form이 있고 passive form이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액티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 passive하게 불법을 행하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과거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탄이 그 일을 작정해 놓고 계획을 이미 세워 놓고 그 불법이 성하도록 이미 짜놓은 계획대로 그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문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머리가 막 어지러워지면서 잘 집중이 안 되나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그 계획에 따라서 휩쓸려서 그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왜 이러한 사랑이 식어지느냐?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우리들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 식느냐? 예수를 향한 사랑을 식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열정, 예수를 향한 사랑을 식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의 소식을 교회에서 듣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그죠? 자, 근데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내가 어디로 자꾸 끌려가야 돼요? 네? 예수께로 자꾸만 인도되어져 가야 돼요. 예? 그 인도가 예수께로 나를 가깝게 인도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다른 곳으로 집중하게 만든다면 뭐예요, 그게?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리로 가야 되고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여야 돼요. 왜? 모든 것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뭔가를 따라갔는데 그 길이 예수가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미혹된 것이요. 그것은 엉뚱한 진리의 길이 아닌 거짓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께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네, 당연히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엉뚱한 길 그냥 인도하니까 막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엉뚱한 곳으로 가다 보면 어디가 엉뚱한 곳에 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께로 가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로 인도되어져 가야 되고 예수를 향한 사랑이 내가 점점 식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내가 잘못된 복음, 잘못된 길, 미혹된 그 가운데 서서 보고 들음으로써 내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자, 혹시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서는 어떠한 표현이냐면 active예요. 여기는 passive가 아니에요. 여기는 active예요. 피동태가 아니라 여기는 능동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내가 능동적으로 active하게 그 미혹 가운데 그 불법이 성한 곳에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보죠.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7절 보시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견딘 자죠. 예? 자, 계속해서 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예, 끝까지 견디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면 어떻게 하신다? 자,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또 피동태예요. 다시 피동태야. 왜? 구원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참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별걸 다 하고 있죠, 그죠? 예. 자,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겠죠. 그죠? 전파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전파는 왜 하느냐? 증언되기 위하여. 잘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Witness.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도시마다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어떻게 전파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뭐라고 전파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도 바울은 각각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선포했죠. 내가 만난 예수. 그게 뭐예요? 증인이죠. 자기가 만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위트니스가 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전파는 무엇 때문에? 증언하기 위하여. 누구를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예. 그러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그럼 온 세상이 어디예요? 온 세상이 어디예요? 온 세상이 온 세상이죠. 우리 골로새서 한번 가서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뭐라고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대. 온 천하에 전하, 다 전했네. 다 전했잖아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다는데.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전파 다 됐네. 예?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1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에? 뭐 땅끝까지 다 이르렀네. 온 천하에 땅끝까지 다 이르렀어.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천하, 온 세상, 이게 다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그때는 로마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온 천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로마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땅은 어느 정도였어요? 뭐 역사를 배우다 말았으니 잘 기억이 안 나겠죠. 그죠? 네? 네. 로마가 천하를 거의 평정하고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온 천하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여기는 온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온 세상, 로마 제국이 아닌 온 세상.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온 천하, 온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읽으시라고요. 지금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온 천하라고 얘기하면 그럼 로마 제국을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온 천하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온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오겠다? 그제야 끝이 오겠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의 온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서, 로마서, 또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을 총칭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 세상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거 뭐 24장을 원래는 다 끝냈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많지 않네. 하는 데까지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곳을 보거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죠. 아니, 저기 마가복음이 아니라 아니, 마가복음으로 하죠. 마가복음 14절, 13장 14절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마태복음과 같은가요? 틀린가요? 예? 자,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표현이 좀 다르죠?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서 보시면 20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마태복음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가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종합해서 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결국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휩싸이는 것을 보았을 때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요 두 가지는 같은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된다고? 네?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거룩한 곳에 선다고요? 네. 거기서 그때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아니야 다니엘서 9장을 먼저 보기보다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다니엘서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는 것은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이게 누구 얘기죠? 뭐 다니엘서를 공부를 안 했으니 뭐 잘 모르겠죠. 예, 뭐 뭔 소리 하는 건지 지금 잘 모를 텐데 다니엘서를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역사를 좀 알아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간사를 하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죠.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데 누구 얘기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죠.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인데 그가 성전에 제우스 신전 그 신상을 거기다가 성전에다 세웠었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래 드려야 되는 그거 싫어하는 것을 어떤 거 더럽게 드린 것 같아요. 예. 예? 자, 오늘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오늘은 다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고 일단 뭐 누가복음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이야기는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비웃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뭐라고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그 번역을 했는데 이 미움은 가증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증한 것.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시면 뭐라고 나와 있을 거냐면 아마도 뭐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abomination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detestable. 예. detestable. 예? abomination.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높이 받으면 그럼 다 그냥 안 되는 건가요? 높임 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은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자, 그룹이 왜 사탄이 됐나요? 그죠? 자기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를 놓으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은 다 뭐라?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 예, 가증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가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다니엘서와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되겠는데 뭐 오늘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까지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 이 세상 끝날에 그 징조가 있고 그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되면 예. 그게 무슨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도 왜 이제 다 징조들이 다 나타나는데 마지막 태양이 검게 되고 달빛이 빨갛게 되고 이런 것만 이제 저희가 자연계의 이런 희귀한 것들만 못 보고 다른 것들은 다 봐지니까 마지막 것까지 되면 그게 저기가 이런 생각까지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계시록을 또 따로 공부하겠지만 이 징조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돼서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뭔가 일이 일어날 때
아 이게 그 징조로서 오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름이 이렇게 오면은 비가 온다라는 것을 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 아 이런 것이 이제 징조가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올 것이고 그런 그 다음에 이것이 올 것이고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6장 아까 계시록 6장 6절에서 아까 집사님도 이제 질문이라 했는데 예.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 데나리온에 원래 밀이 뭐 8대고 뭐야 아, 보리가 원래는 48세 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라고 그냥 어디서 이걸 찾았는데 이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적이는 없는 거죠? 좀 그게 네. 그런 것과는 그러니까 기근이 오므로써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르는데 보통 오르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오르겠다라는 거죠. 예? 자, 이러한 일이 예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물가가 어떻게 올랐어요? 자, 우리 열왕기 하로 한번 가서 볼까요? 열왕기 하 6장 24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웠으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웠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내가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를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3년 반 동안 이 성을 에워쌌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물가가 엄청 올랐죠. 그죠? 그래서 물건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게 됐어요. 그죠? 그랬더니 나중에 엘리사가 와서 이제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7장에 나오죠. 예? 자, 17장 18절 보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줄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그 나병 환자 4명이서 스크랩을 짜고 아람 군대로 갔더니 다 도망가고 없었죠. 예,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했었죠.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랬는데 군 장관이 믿지 않았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으랴 그랬는데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문을 열었더니 무대기로 막 달려나가다가 장관을 다 짓밟아 죽어버렸죠. 그죠? 그마만큼의 이러한 물가의 폭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물가로 따져가지고 밀가루가 쌀값이 한 대에 한 100불 정도 올라가면 그럼 이게 마지막 대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쌀값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네. 야,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